이번 문제는요, 2012년 6월 24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기 1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1번을 봤는데 asking이 나왔네. 자, 여러분 asking. 1번에 asking에 사실 ing 빼고 오면 ask는 물어보다란 뜻이잖아. 그치? 그럼 누가 물어보는지가 나와? 네! 앞에 him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가 물어보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해요? A grade of 95. 이 말은 95라는 점수가 둔다. 그가 물어보게 둔다가 되는 거예요. 그가 물어보게 하는 거죠. 자, 뭐를 물어보게 해요? How did I fail to achieve 100? 어떻게 내가 실패할 수 있지? 즉 성취하지 못하지 100점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2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여기선 asking이야, asked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가 직접 이런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즉 얘가 하나의 목적절로 쓰인 거기 때문에 능동으로서 쓰인 거지 수동은 아니다라는 걸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번을 들어갈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decide가 나오니까 우리는 to부 정사를 목적어로 취한다라는 건 기억을 하실 거예요. decide 동사원은 뭐뭐 하기를 결심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얘들아, 우리 조금만 더 심화적으로 볼게요. to work일까? 아니면 to be people일까?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to 부정사에서 이 동작이 능동일 수는 없잖아. 수동일 것도 가능하니까. 근데 여기 사실 그건 필요는 없었어. 왜냐면 그가 결심했어요. 뭐? work on stress. 얘들아, 스트레스 관리를 작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말은 스트레스 관리하겠다고 결심을 한 건데 어쨌든 그가 직접 그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으로서 그가 하는 행위는 능동이고 decide는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해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알아둬야 돼. 그럼 이번에 우리가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포스트가 뭐예요? 올리는 거예요. 너네 막 블로그 포스팅한다라는 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어떤 게시물을 올리다가 포스트인데 어쨌든 동사에다가 ing가 붙었어. 그럼 너희는 현재 분사와 그리고 동명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앞에 of라는 말이 나왔죠.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 떠야 돼서 우리는 현재 분사가 아닌 동명사로 취한 겁니다. 그럼 얘들아, 해석은 어떻게 하냐? 포스팅, 올려. 근데 여기서는 올리다 말고 붙이다로 쓰였네요. 왜? 뒤에 쪽지가 있거든요. 그럼 얘들아, 쪽지를 모든 곳에 붙이는 것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겁니다. 우리 친구들 공부하시느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관리는 내가 하는 거지 남이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자, 쪽지를 붙이는 거야, 모든 곳에. 근데 간단한 메시지로. 근데 얘들아,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나와? 92점도 여전히 A다. 라고 해서 92점에 좀 만족을 하라는 거죠. 사실 92점에 만족하라는 말은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막 고개를 뻣뻣이 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100점이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서 4번 같은 경우에는 realize 앞에 뭐가 있어요? and가 있죠. 이거 병렬 문제다. 그치? 여러분, 병렬 문제는 우리 어떻게 동사에 ed 붙었으니까. 선생님, 앞에도 allowed 있어. 이거 맞네요? 그러기 전에 해석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이런 간단한 reminder, 이런 상기시키는 쪽지들이, 쪽지가 허락해요. 뭐를? Greg가 to have a different point of view. 오, 여러분, 효과가 있대요. 다른 관점을 가지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깨닫는데 누가 깨달을까? 당연히 쪽지는 깨달을 수가 없어. 그레그가 깨닫는 건데, 자, 얘들아, 그레그가 하는 동작을 나타낸다면 여기도 여전히도 투부정사로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그럼 얘들아, 그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깨닫는 건데 뭐를 깨달았냐면 그는 완벽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것에 요거를 깨닫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시면요. 여기에 much는 less가 비교급이니까 비교급을 강조해서 훨씬이라고 해석해 주면 되고요. much는 같은 말로 even, still, a lot, far 요걸로 바꿨을 수가 있죠. 그럼 해석을 해보면 그는 여전히도 A를 받을 수가 있어야 반 A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어떻게? 훨씬 덜한 압박감을 가지고 라고 해주시면 돼요. 얘들아 진짜 공부할 때는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고요. 그럼 쌤이랑 이번에 공부했던 이 질문에서의 정답은 몇 번이었다고요? 4번으로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